안녕하세요. 8년 전 서정진 회장은 3억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HLB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은 무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그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세트리오는 시세 조정 혐의였는데 HLB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느냐? 바로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다라고 말했었던 것이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세조종, 내부자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셀트리온이 이 시세조종으로 혐의를 받았었죠. 내부자 정보 이용도 플러스해가지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요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단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은 시세조종, 요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는 한마디로 위계행위. 상대방에게 속였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착오를 불러일으켰다.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감원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측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위계행위란 무엇인가? 어제 코롱생명과학에서도 위계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뇌물 공여 유죄만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으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허위 자료 제출이 무죄라고 되어 있죠. 허위라는 것은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혐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판결을 보면서 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위계라 함은 진양호 회장도 법을 공부해가지고 비슷한 문장을 쓰죠. 뭐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형태라 함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자, 위계는 무엇이냐?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였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HLB가 지금 위계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임상이 실패인데 성공으로 투자자들을 착각하게 했다. 그래서 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계 공무 집행 방해란 무엇이냐? 착각하게 해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시판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식약처가 착각해서 시판 허가를 내줬다라면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은 왜 무죄가 나왔느냐? 요거는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자, 여기 밑에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코오롱생명과학이 아닙니다. 다른 판결인데 여기에 참고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건데,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그러니까 인허가 처분을 할때그 행정기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인허가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이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게 그 판결은 문장이 엄청 깁니다. 뭐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바 하면서 계속 이어지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끊어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할때그 데이터가 가짜일 수도 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가볍게 그냥 믿고서 허가를 했다면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에 있는 것을 요약하면은 제출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이 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서 허가를 했다면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느냐? 자,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랑 다르다, 그거는 인정했는데,
뒤에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라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997년 대법원 판결이랑 똑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식약처가 검증을 충분히 했으면은 요거 유죄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식약처가 검증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가볍게 허가가 나와버려서 이것은 일종의 식약처의 잘못이다. 그래서 코오롱은 무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약처에서 검증을 충분히 했다면은 요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겠죠. 시판 허가를 승인 거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요약하면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상대방을 착각하게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데, 식약처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서 허가를 했다면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고소인 측 대리인은 위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여론을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소인 측 대리인이니까 고소인한테 너 이거 뭐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볼 수 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다면은 무죄가 나온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문이 있고 판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문장 그대로라면은 우리가 판결에서 봤듯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면요, 3번이 있는데 이것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 사유가 허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서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요 담당 공무원이 위에 상급 결재권자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HIB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HIB는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기적 불공정 거래, 위계 행위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HIB는 어떠한 이유로 그랬느냐 생각하냐면은, 세트리온은 자금 부족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 HIB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랬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내려가서 이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세트리온은 시세 조종이고 HIB는 위계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은 법률 전문가가 위계가 성립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실패를 숨기고 있다가 성공이라고 발표해야 하는데 HIB의 경우는 실패를 인정했다가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경우라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계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들, 예를 들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거는 숨기고 성공이다 발표하면은 그런 것들은 위기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은 HIB는 이미 그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 안 됐다는 것을 6월달에 6.27 때 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발표한 거라 이것은 숨긴 게 아니고 처음에 실패를 인정했다가 적극적으로 발표한 경우나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뭐 무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선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 고발이 됐을 때 검찰에서는 증거나 이러한 것들, 법률적인 것들을 좀 명확하게 더 보잖아요. 서정기 회장도 검찰까지 가가지고 이제 벌금 3억 원으로 끝난 것을 봤을 때 HIB도 만약에 검찰 고발까지 가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이제 다투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